이제 언니의 역할은 언니는 뭔가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동생의 말을 다 뭔가 조언을 해줄 것 같고 뭔가 완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언니 완벽하지 않아요. 언니도 사람인지라 언니도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밤에 이제 클럽에 가서 저 DJ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즐기는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DJ 효로 클럽에 가. 언니가 클럽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여줄게. 저는 공연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실은 상태예요. 여동생아 나중에 함께 여기 놀러 오자. 예! 동생이 되실 분이 누구예요? 이제 마마무의 희희 씨예요. 나로 말할 거.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예. 제 멤버들이고요. 굉장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뭐죠? 제가 언니가 생깁니다. 나왔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서. 와, 너 언니 생겼다고 이제. 우리 비밀 생긴 거냐? 아니야. 알려드릴까요? 네. 누구죠? 원해요? 네. 네. 소녀시대의 효연 선배님. 오! 희영. 그냥 걸그룹 중에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똑같은 아이돌로서 같은 무대에도 쓰고 이렇게 같이 촬영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되게 비현실적인 약간? 저 이걸로 춤 췄었어요, 중학교 때. 아, 진짜? 장기자랑 뭐 이런 거? 네, 제가 재즈 댄스 부 뭐 이런 거였어요. 에너지를 봤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근데 저는 우리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갓 잡은 물고기 같은 비유하자면 활어 정말 자연산. 아야 저한테는 신선할 것 같아요. 마마무라고 하면 나를 뭔가 차분하게 눌러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를 바꿔줄 것 같은 느낌? 마마무 희인이 알아요? 알긴 알죠. TV로 봤으니까. 제가 비밀 언니거든요. 둘을 다 보통 아닐 것 같은데? 상대방이 또 너무 나의 에너지를 뛰어넘으면 내가 또 조용해지거든요. 또 갑자기 기죽어가지고. 언니 역할 제대로 해야 될 텐데. Let's go.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맘에 거 따라와. Are you ready to fly? 가자. 니? 날씨가 엄청 화창하네.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먼저 갈지 언니는 설레이는 마음이 그단다. 나 좀 뭔가 지금 재밌어요. 다른 그룹 친구랑 이렇게 자는 게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게요. Gonna walk all over you. 이렇게 처음 봤는데 같이 자야 되잖아요. 아 나 진짜 솔직히 진짜 걱정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지 오늘.
아유, 너 원래 하는 사람은 되지. 그게 안 된다고. 근데 너 다른 사람이 없지? 뭐야? 왜 그래? 한 입은 내가 붓나? 너무 잘 익혔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말해봐. 우리 노래 들으면서 갈까? 그래. 트레카를 타고 달려봐. 자리에 앉아. 모두 던져. 나 그 뒤에 딜레이가 좋아. 따따따 이거. 저 이걸로 춤췄었어요 중학교 때. 아 진짜? 화사로. 장기 자랑 뭐 이런 거? 네, 제가 재즈 댄스 부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자는 게 문제예요. 침대는 커서 괜찮겠죠? 많이 친해지라고 막 싱글로. 생각만해도 싫어. 아 이건 그 친구가 싫다는 게 아니고. 그 좁은 곳에서 굳어서 자야 되는 그게 싫어. 한 침대? 멤버라도 한 침대에서 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걱정된다. 나는 춥게 자는데 이 친구는 따뜻하게 자면 물 막 발로 계속 걷어차고 막 나 계속 걷어차. 아니 같이 자는 건 나는 불편하긴 않아. 너 근데 낯가림 심해서 난 걱정이다 나 근데.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무슨 말 먼저 할 거야?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진짜. 와 같이 있기 진짜 싫겠다 나 같은 애랑. 에이 왜? 그런 것도 있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 어, 처음 만나면 어색할까 봐 걱정이네. 어색하게 웃고 있겠지. 그래서 워낙 유쾌한 친구니까 친해질 것 같아. 굉장히 비글미 넘치고 맘마마 친구들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히려 이 친구로 인해서 어색함은 없겠구나. 빨리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기 쌍어 뚜루루뚜루 다 왔다. 뚜루루뚜루 만난다. 뚜루루뚜루 설레인다. 다 왔다. 뚜루루뚜루 내린다. 뚜루루뚜루 어떡해. 뚜루루 어떡해. 이사 왔어요. 왔을까나? 안 보이지? 계속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어, 참. 어. 어떡하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책을 다 먹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좀 이런. 밝게 저를 맞이해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몸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근데 너무나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어색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내가 생각한 휘인이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냅다 진짜 심각하게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있을 때 그런 막 밝은 모습들이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되게 친화력도 좋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 저희 진짜 낯 많이 가려요 이러면은 절대 안 믿거든요. 니네가 무슨 낯을 가려?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고 항상. 이제 휘인이가 언니가 생긴다. 낯을 많이 가리니까 이제 나도 이제 휘인이 언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휘인이랑 처음에 이렇게 친해질 때도 나도 낯을 많이 가리고 이제 휘인이도 가리는 거니까 처음에 좀 어색할 것 같아. 그렇죠. 이번 기회로 아마 정말 지독하게 낯가린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와, 뭘 많이 갖다 놨다. 와, 이 최첨단! 와, 이 최첨단! 뭐가 많네. 광대 경직되고 막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고 제 자신이 막 너무 찌질한 거여서 막 진짜 너무 아싸 같은 거여서 와 난 진짜 아, 왜 어떻게 왜 이러냐 이러면서 속으로 막 진짜 너무 짜증났는데 저는 오히려 잠자리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 보고는 그냥 넓다 좋다 이러고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 오디오가 꺼진 줄 알았어요. 그쵸. 오세요. 우리 따로 오는 카메라인가? 오. 쭉쭉 받아주세요. 저도 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나? 그리고 이런 리얼리티가 저도 처음이어서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또 조용히 있고. 좀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혹시 있어요?
화자 같은 경우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다 보니까 항상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언니가 둘이나 돼서 항상 조언을 얻고 뭔가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면에서 좀 부러운 게 있었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어서 제가 어떤 조언을 줄지, 제가 어떤 힘이 될지 그 친구한테 그거는 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좀 오래 지켜봐야 저에 대한 매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나의 그 중심 있는 게 진짜 중요해. 팀에서 막내야? 아, 저랑 화사가 막내. 아. 굳이 막 생일로 따지자면 걔가 막내고. 첫 데뷔곡이 뭐지? 마마무로 나온 건 미스터의 메모인데 그전에도 몇 곡 내긴 했었어요. 그냥 행복하지 말라는 곡이랑 그 썸남썸녀 그거 두 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 데뷔를 했어요. 목소리 작아지고 막 행동도 작아지고 한 가지 뭐 주제를 가지고 막 오래 얘기도 못하고 막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제가. 아 말하면서도 땀이 나네. 그래도 우리 잘했다. 저는 근데 원래 좀 이런 차분한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네. 나 이제 말 안 시켜.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 되게 무대 위에랑 굉장히 다르다. 저요? 네. 뭔가 진짜 애기 같아. 맞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행동들에 조그만하게라도 반응은 보였어요. 그 친구는 최대한의 제 생각에 표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을 뿐이에요. 너 좋겠다. 나랑 오늘 같이 자서. 응. 아 그래? 저는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근데 언니 저만큼 이렇게 후배들 중에서는 친한 사람 많이 없고? 응, 없어. 저희가 그래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더 망했던 것 같아. 안 망했어. 너 집에 가서 다시 모니터 해봐. 스트레칭 그만한 거. 스트레칭 그만한 거. 너 진짜 말랐다. 진짜 못 보겠다. 어깨뼈가 완전 튀어나왔는데요, 어깨가? 아니, 왜 자꾸 꺼버리는 거야, 너? 못 보겠어. 아. 건강해. 합석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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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여기도 돗자리 깔아요. 같이 마셔요. 여기도 돗자리 깔아요. 일로.